환기와 실내 습도를 유지하라인데요. 습도. 예. 요즘 냉방기 쓰시는 분들 환기 많이 못 하셨을 거예요. 예, 예. 예.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건 사실 호흡기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. 공기가 너무 건조해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이제 잘 전파될 수가 있고요. 또 그 천식이나 이런 분들은 건조한 공기가 이제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또 습도를 마냥 올리게 되다 보면 그 진먼지 진드기 같은 알러지 물질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. 또 곰팡이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. 또 요즘 같은 계절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철이 되면 이제 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데 집에서도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고 또 침구류 이런 데서도 나오기 때문에 날씨가 이제 공기가 좋을 때를 잘 택해서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. 전기료는 아깝지만 두 시간마다 한 번씩인가요? 예, 이렇게 환기를 해달라는 거. 세 번째 보겠습니다. 이런 방법 참 좋습니다. 면역력을 올리는 식품을 매일같이 먹자. 네, 하루 세끼만한 보약이 어딨냐고 뭐 얘기를 하시잖아요. 특별히 네.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선정한 면역력을 높이는 9대 식품이 있다고 합니다.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. 식품 궁금증 많으시잖아요. 첫 번째 좀 열어볼게요. 이게 뭐 비싼 네. 영양제나 이런 건 아니에요. 약도 아니고 이거예요. 현미와 견과류네요. 예. 네, 현미는요, 이렇게 쌀겨를, 도정을 전부 다 하지 않아서, 그, 배아하고 미강이 남아있잖아요. 여기에 네. 각종 비타민하고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, 면역력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는 아라비녹슬산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. 그 풍부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하고 여기도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에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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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데요. 네. 마늘, 마늘 옆에 파프리카 참 묘한 대조예요. 고구마, 표고버섯 이렇게 나왔는데요. 많고 많은 채소 중에 왜 네 가지를 골라놨을까요? 네, 이제 일단 다양한 식품군인데요. 대표적인 영양식품으로 먼저 파프리카를 보시면요. 그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주는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해주는 이 비타민C가 채소 중에 굉장히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파프리카거든요.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고구마가 있는데 네. 고구마 속살은 노랗거든요. 그 노란 부분에 이제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비타민 A 전구체가 있는데 이 베타카로틴은 이 점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특별히 그 호흡기 점막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. 잘 알려진 베타글루칸이 포함 된 그 버섯류는 그 대식 세포 특히 그 면역 세포들의 그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역시 효과가 있고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도 역시 면역 기능을 강화해줄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대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고구마 그 생으로도 괜찮고 익혀서도 괜찮아요. 네, 색깔에서 오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. 잘 씻어서 네. 좀 껍질도 같이 먹으면 네, 좋겠어요. 네. 자, 다음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네, 식품. 네, 기대가 바로... 큽니다. 자, 고등어, 돼지고기와 물인데 쇠고기는 빠졌네요. 고기네요. 네, 고기가 돼지고기만 딱 그런 건 아니고요. 네, 소고기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요. 자, 일단 고등어에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메가3의 EPA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면역의 과민이나 불균형에 의한 그 증상인 바로 염증을 잡아주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. 앞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 비타민 D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고등어에는 비타민 D가 또 많이 들어있어서 특히 그 항체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는 게 B세포거든요. 이렇게 B세포의 기능을 아주 강화시킨다는 또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. 네. 네, 돼지고기에 포함된 이 단백질이 아시는 대로 항체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고 여긴 빠져있지만 소고기엔 또 아연이 많거든요. 네.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항체를 형성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 군대들, 아까 B세포, 뭐 T세포, NK세포 이런 기능이 떨어지는데 바로 이 아연이 그런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고요. 또 물은 간에서 해독한 그 독소들이 잘 배출되게 원활하게 신진대사를 좀 돕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저는 오늘 그.